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 강화, 한강, 임진강, 예성강. 강들이 곁에 흐르고 있어서 강 아래에 아름다운 고을이라는 강화로 바꿔 부르게 됐다는 곳 바로 강화인데요. 김포반도의 일부였다가 바다와 하천의 침식작용으로 인해서 섬으로 뚱 하고 떨어져 나온 곳이 바로 강화입니다. 강화도는 강화도 본섬과 성모도, 교동도 이렇게 세 개의 큰 섬 위주로 주변에 약간 작은 섬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강화도인데요. 강화까지 가려면 서울에서는 김포공항 그리고 신촌 그리고 영등포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가셔도 되고, 그렇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 강화도는 자차로 이용해서 방문을 하시죠. 강화도는 자전거로 즐기기에 아주 매력 만점인 섬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강화도 200% 즐기는 방법. 강화도의 풀코스, 하프코스, 쇼코스, 그리고 지그재그 코스, 교동도와 성모도 코스, 여러 가지 코스를 총망라해서 오늘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정보는 윈드트립 참고해주세요. 윈드트립. 강화도는 서해바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해바다 특징의 아름다운 풍경과 강화도만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는 매력 만점인 섬인데요. 옛날부터 굉장히 다양한 역사적 배경을 간직하고 있는 섬인 만큼 이야기 보따리 섬이라고 불리울 만큼 굉장히 행복하게 볼거리들이 풍부한 곳이 바로 강화도입니다. 유네스코 지정물인 고인돌부터 그리고 당군이 참제를 올리던 참성단 그리고 고려궁지 외규장과 터부를 비롯해서 정말 조선시대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외세의 침략을 막아온 정말 침략의 현장들, 정말 많은 것들을 품고 있는 곳이 바로 강화일 텐데요. 무엇보다 강화하면 잊지 말아야 될 숫자가 있죠. 5, 7, 53. 진, 보, 돈대의 개수인데요. 해안선을 따라 5개의 진, 7개의 보, 53개의 돈대가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강화도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격변의 역사가 응축되어 있는 곳이 강화도라고 할 텐데요. 바로 이 강화도의 깊은 매력 속으로 다 함께 빠져드실 시간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윈드트립 참고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다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강화도 하면은 대부분 강화도 투어의 출발점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텐데, 가장 많이 출발하시는 곳이 바로 초지대교 너머에 있는 초지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강화 인삼 판매장 근처에서도 예전에 출발을 많이 하셨는데 초지진 쪽을 조금 더 많이 애용하시는 편이죠. 초지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슬픈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이죠. 아직도 포탄의 흔적이라든가 이런 걸 그대로 보실 수 있는 곳이라서 단순히 출발지로만 여기실 게 아니라 조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운요호 사건까지 다 이 앞바다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네요. 초지진 외에도 출발지로 많이 애용하시는 곳이 고인돌 체육관입니다. 고인돌 체육관은 아무래도 강화 읍내 쪽에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셔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주차시설이라던가 이런 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애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고인돌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강화 읍내에 있어서 바로 주변에 있는 고려궁지부터 시작해서 강화도령, 철종의 용원궁도 함께 둘러보실 수 있고요. 용원궁 바로 옆에 있는 강화성당, 우리나라 한옥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 성당의 모습이 결합되어 있는 독특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무엇보다 그 근처에 있는 당근김밥. 아침 출발 전에 투어 출발 전에 가볍게 식사하시기에는 당근김밥 추천드리고요. 바로 앞쪽으로는 투어 중에 잠깐 쉬고 싶으시다, 투어 마무리로 잠깐 쉬고 싶으시다 할 때 조양방직이라는 굉장히 볼거리 많은 카페도 있죠. 그 카페는 규모도 규모지만 아기자기한 물건들이 매우 많이 진열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박물관 보는 듯한 느낌으로 구경을 하시면서 즐기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호국사찰, 전등사. 전등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그 앞에까지만 자전거를 타고 들어갔는데 기회가 되시면 안쪽까지 둘러보시면 나름대로 전등사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곳이고요. 강화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섬 투어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인데요. 섬 투어라면 익히 아시겠지만 끊임없는 낙타들, 오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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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길고 힘든 코스들은 아니지만 쉼없는 낙타 등이 펼쳐지기 때문에 체력 안배는 기본적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강화도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 표시가 매우 많은 편에 속합니다. 다른 섬에 비하면
물론 제주도를 제외하고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표시가 있고 자전거 도로가 구현되어 있는 구간들이 많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전거 주행이 어려운 구간도 꽤 있습니다. 무조건 자전거 도로라고 해서 그쪽을 이용하시다가 펑크라던가 여러 가지 시설물들에 의해서 안 좋은 경험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전거 도로 외쪽으로 공도 구간 주행하실 때도 주의하셔야 될 구간들이 많습니다. 노면이 안 좋은 구간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의가 많이 필요하죠. 강화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말에 차량들이 많습니다. 워낙에 많은 분들이 펜션이 위치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볍게 수도권에서 여행지로 선택하시는 만큼 주말에 차량들이 많아서 주말에 투어 가시는 경우 그리고 주말에 가볍게 운동 삼아 나가시는 분들도 자전거를 타실 때 매우 매우 주의가 필요한 것이 바로 강화도입니다. 그리고 강화도는 워낙에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민통선에 포함된 구역들이 있어서 방문 전에 꼭 신분증 지참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강화도 방문하시면 안보 관광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평화전망대, 최근에 만들어진 함상공원까지 한 번에 같이 돌아보실 수 있습니다. 강화도 풀코스를 돌아보신다면 평화전망대와 함상공원까지 한 번에 돌아보실 수 있는 코스니까요. 코스 선택 잘하셔서 한 번에 돌아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쪼개서 다녀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강화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성모도와 교동도가 있습니다. 성모도는 예전에는 배로 오갔는데 성모도 같은 경우에는 성모대교가 놓인 다음에 굉장히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장소가 되었는데 덕분에 강화도만 자전거로 투어를 하시던 분들이 이제 성모도도 함께 연계해서 투어를 다니시는데 성모도에는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인 보문사가 있죠. 보문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입구 초입까지는 올라가실 수 있는데 그 안쪽으로는 자전거로 진입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그 초입까지 가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성모도 같은 경우에는 보문사만 보면 끝이냐? 아닙니다. 대부분 안쪽으로 코스를 돌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보문사에서 바로 밖으로 빠져나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전거 도로 해안 라인을 타고 가시면 칠면조 군락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칠면조 군락지 쪽에는 전망대가 설치되어서 조금 더 가까이에서 칠면조를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칠면조가 뭔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1년 중에 특정 시기에 가시면 정말 갯벌의 아름다운 붉은색 꽃밭으로 변합니다. 갯벌이 원래 서해 같은 경우에는 서해 바다를 생각하면 갯벌 때문에 약간 좀 칙칙하거나 어두운 느낌을 상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칠면조 군락지를 가시면 정말 생각이 완전 뒤바뀌게 됩니다. 아름다운 칠면조를 보시면 또 느낌이 색다르기 때문에 시기 잘 맞춰 가셔서 칠면조도 한번 같이 보시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시간이 멈춘 섬 교동도. 교동도는 또 빼놓을 수 없는 코스 중에 하나인데요. 교동도는 교동대교를 통해서 교동도로 진입이 가능하죠. 그런데 교동대교 같은 경우에는 그 입구에서 신분증 검사를 합니다. 물론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닌 대부분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의 하나인 거고요. 이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출입증을 따로 받으셔야만 그 안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조금 보안이 강화된 이후에 자전거를 타고 진입이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차로 이동하셔서 교동도 내부에 자전거를 타시는 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동도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찾아가시면 철새가 어마어마한 장관입니다. 솔직히 살짝 무섭기도 했습니다. 교동도는 아무래도 실향민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곳이다 보니까 실향민들의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제비집과 대룡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동도에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들리시는 핫스팟이 바로 대룡시장이죠. 옛 시장의 모습을 고스란히 재현해 놓은 곳이 바로 대룡시장인데요. 은근히 먹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으니 천천히 자전거 끌고 다니시면서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출과 일몰이 아름다운 강화, 섬과 섬이 만나 빛나는 곳 강화, 강화의 여러 가지 코스, 강화도의 다양한 코스, 풀코스, 하프코스, 쇼코스, 지그재그 코스, 섬과 섬과 섬을 잇는 코스, 정말 다양한 코스들이 바로 윈드트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윈드트립에서 확인해주세요.
강화도 많이 놀러 오세요. 안녕.